방 안에서 아,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막 그런 소리 있잖아요. 사연자분은 남편이랑 주말 부부를 한 지 10년 차 되신다고 합니다. 사실은 주말 부부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너 남편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대요. 왜냐면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핀다? 라고 하면 패턴들이 있죠. 주말에 서울에 와서도 막 핸드폰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 괜찮아 어딜 가 그냥 집에서 쉴래 하는 모습을 보이셨을 텐데요. 사연자분의 남편분은 금요일날 서울로 와서 일요일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정이었는데 늘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사연자분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 너무 보고 싶었어. 각종 애정 행각을 하셨던 거죠. 남편이 주말마다 나 이렇게 괴롭히는데 평일에 딴 짓을 할 리가 있나?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집에 와서는 나만 좋아 죽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정욕 왕이었던 거죠. 사연자분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거는 연기자였으면 대상 탈룸이었다. 사연자분이 이렇게 주말 부부를 하던 찰나에 알게 되셨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그런데 다른 분들이 바람을 알게 되는 경로가 딱 있잖아요. 카카오톡이 알림 띠용 한다든지 카드 내역을 본다든지 그렇게 평범하게 알게 되셨으면 충격이 좀 덜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연자분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대환장 파티를 직접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느닷없이 촉이 발동한 거예요. 오늘은 왠지 남편이 있는 그곳에 서프라이즈로 방문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여자의 촉인가 싶으셨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남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다고 해요. 주말 부부 10년 하는 동안에 1, 2년 정도는 아무래도 남편이 혼자 생활하니까 내려가서 집도 보살펴주고 하니까 당연히 현관 비밀번호도 알고 계셨던 거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링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막 그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 이거다.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었구나 라는 마음이 드셨대요.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이 침착하게 핸드폰 녹음기를 딱 켰대요. 그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너 뭐야?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막 그냥 옷 벗고 막 열심히 뭔가 하고 있었겠죠. 여보! 어떻게 온 거야? 당연히 옆에는 한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나와. 야, 너 빨리 옷 입고 나와. 빨리 나와. 침착하게 녹음기도 켜고 야, 나와. 라고 했던 우리 사연자분. 이 한마디에 이성의 끈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기야,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자기야. 네, 우리 사연자분. 자기야, 어떻게 좀 해봐. 이 말을 듣고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사연자분이 이성의 끈이 딱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조카 시판 색깔 크리퍼스 같은 계집을 봤나? 야, 진짜 크리스마스 시바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때린 거야. 때려! 더 때려! 때리고 또 때려! 때려야죠. 지금 사실은 제가 때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는 있기는 한데요. 제가 막상 재연을 하다 보니까 때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막 때려! 막 때리고 또 때려! 한바탕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가고 3자 대면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연자분 얼마나 충격받으셨겠어요? 남편에 대한 정이 완전 떨어진 거예요. 이혼해. 당신 이혼하고 너 애 양육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애들은 내가 키울 거고 당신 절대 안 보여줄 거고 위자료 두둑히 준비해놔라. 그리고 너 상간녀 소송 당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그런데 정력왕 남편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시전하십니다. 내가 당신 집 들어온 거 이거 주거 침입이야. 그리고 애 때린 거 나 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이혼해. 잘 됐네. 집은 내 명인데 대출 자기 명이잖아. 잘 됐다. 대출 자기 혼자 평생 다 갚아. 잘 됐네. 이혼해. 지금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나를 고소하겠다니,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겠다니. 너무 열받으셨던 거죠. 그 길로 남편이랑 상간녀는 다 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걱정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막상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 남편이 나 지금 주거침입이랑 폭행으로 고소해가지고 깜방 간다고 하는데 진짜일까? 두 번째, 남편 명의로 다 아파트 되어 있고 나는 빚밖에 없는데 진짜 이혼하게 되면 나는 빚만 남는 거 아닌가? 나 가정주부인데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궁금하셨던 게 만약에 내가 폭행이나 주거침입이 인정돼버리면 이혼소송할 때 내가 완전 불리해지는 게 아닌가? 이 세 가지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남편이 나를 주거침입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네, 주거침입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은요, 아내가 언제든지 남편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락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이 뭐 훔치러 들어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남편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떠한 악의적인 의도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셨다시피 폭행은 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이 격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 수사 과정에서 그런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내가 그냥 악의적으로 정말 이 사람을 때려서 어떻게 아프게 해야지 하고 때린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고 뭐 죽을 만큼 때린 건 아니다 라고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벌금은 납부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니 그러면 내가 폭행으로 정말로 인정이 돼버리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열받아서 폭행을 한 것과 남편이 이혼을 한 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판사님도 다 알아요. 사연자분이 평소에도 막 가정폭력 막 남편 나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때렸으면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고 불리한 거겠죠?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 상황이었으면 막 때렸을 거라고. 우리가 사회 통념상 그런 상황에 놓이면 막 때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도 그런 사정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될 일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편 앞으로는 재산이 다 되어 있고 내 앞으로는 빚만 있는데 그럼 나는 빚만 갖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죠. 우리가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 됐고 자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빚도 그다음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플러스 재산도 전부 다 명의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가지고 가령 남편 재산 1억 우리 채무 5천이면 합하면 5천만 원 순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나눠서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채무를 나 혼자 담당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상간이 소송 당연히 가능하죠. 상간이 소송 꼭 하셔가지고 위자료 받으셔야 되고요. 이 소송에서 우리가 상간료를 폭행한 부분이 위자료 감액 사유라고 상대방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격분하고 당황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라고 충분히 어필을 하면 위자료가 많이 감액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료 소송도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 드렸는데요. 오늘 사연자분을 위해서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그걸 바꾸지 않았다라면 주거침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폭행은 성립할 수가 있어요. 다만 벌금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리가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나 채무만 갖는 거 아니고요. 남편 거, 내 거 합해가지고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이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 꼭 하십시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십시오. 나도 이런 사연이 있는데 꼭 한번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Thank you.